저기 우뭇가사리가 어제 장바구니 꾸면서 수박까지 들고 오냐고 얘가 부서졌어요. 워낙 짐이 많아서 재래시장에 다녀왔거든요. 근데 이 우뭇가사리가 콧물이 지금 나와 있어서 이때다 싶어서 얼른 샀어요. 지금 아니면 또 먹을 새가 없어요, 얘도. 그게 다이어트 음식이기 때문에 우뭇가사리는 여름에 나올 때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아요. 그리고 이걸 가늘게 채를 썰어야 돼요. 왜냐하면 다이어트 한다고 콩물에다가 이 우뭇가사리를 채를 써서 넣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점심때 열어보면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콩물하고 우뭇가사리는 따로따로 준비해서 도시락으로 싸가면 될 거예요. 생채를 써신다 생각하시면 돼요. 생채. 이렇게 생채를 써시면 돼요. 생채처럼. 보시면 콩물. 콩물 요게 6,000원이거든요. 우뭇가사리는 하나에 3,000원이고. 여기다가 콩물을 먼저 부어줄게. 콩물이 진하지가 않네, 이건. 아, 그렇죠. 안 섞었어요, 어쩐지. 아, 이거 맛이 조금 덜하겠는데? 진한 걸. 이 콩물도 금방 상하니까 빨리빨리 먹어 치우셔야 돼요. 우선 콩물에 간이 돼 있는지 한번 맛을 보면 되거든요. 간이 조금밖에 안돼 있네요. 그래도 고소하네요. 그냥 먹어도 고소하네요. 소금 더 추가 안 하셔도. 깨소금도 좀 넣으시고. 저는 여기다 소금을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. 더 고소하게 드시려면 소금을 조금 더 넣으셔도 이 콩물이 훨씬 더 고소해져요. 소금 조금 더 넣으세요. 이 콩물이 그냥 먹어도 고소한데 소금 넣으니까 훨씬 고소해요. 이 우뭇가사리. 이게 진짜 고소하고 콩물이라 너무너무 고소하고요. 이 우뭇가사리가 식감이 술술술 넘어가는 게 좋잖아요. 젤리 먹는 느낌이야, 젤리. 조금 단단한 젤리. 진짜 맛있어요. 이게 남은 우뭇가사리는 이렇게 통에다 넣어놓고 짧은 시간에 빨리 드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 잘 보관하셔가지고 맛있겠어요. 구독과 좋아요는 윤쌤을 춤추게 합니다. 감사합니다.